뭐야? 다시 등장. 헤이 구글, 조명 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자님 오늘도 고귀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아 강제 뭐야? 오늘 택스에서? 예? 모르시는구나? 이게 밈이에요, 밈. 예. 헤이 구글. 반갑습니다, 헤이. 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쟁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째 쌓여있다. 좋은 물, 회사, 사정. 쌓였어? 내려가야지 그럼. 안녕하세요. 이시두방면 오늘도 아주아주 아주 주워같이 생겼구만. 안녕하세요. 좀 벌려줘. 탁탁탁탁탁탁탁. 더러워. 반갑습니다. 예. 나의 밥 친구 코트야. 안녕. 아, 안녕. 반갑다. 드디어 합법적으로 디스하는 날이다. 예. 어라? 형도 쌓여 있어? 그런 것만의 정액제. 네? 마방도 뭐니 더베지.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성지도머니 하는 날이에요. 총 참여자는 27명이고요. 디스랩 듣고 기분 나쁘면 동해음 고소할 거. 아이. 오랜만이에요, 하위. 다들 머리 봐주세요. 지존단지 짱언제 코드님 등장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왔습니다. 헤이 구글. 조명 다 꺼줘. 왜 조명 끄라 그래요? 사랑해. 방송해야 되는데. 아우 더워. 씨발 왜 이렇게 덥냐 오늘. 이렇게 더워. 야 안되겠다. 에어컨 틀자 이제부터. 예? 문 다 닫고 안방에서 에어컨 리모컨 가지고 와라. 코드형 태우. 아우 더워. 저희 집은 오늘부터 이제 에어컨 틀어야겠네요. 네? 더워요. 아까도 안방에 전데 안방에서는 이미 에어컨 틀고 자고 해가지고. 오늘 랩 소재가 바른마방이고 바른무면허일 텐데 자신 있어? 너 경고야. 에너지 도라에몽? 자원 낭비하지 마. 비응시다. 너 경고다. 한 번에 경고.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리하라. 그리하도록 하여라. 원래 우리 같은 시기파 오후들은 한낮 기온 20도 이상 올라가면 에어컨 키는 게 국룰이다. 그렇지 그렇지. 지구 내 꼬야 에어컨 틀지 마.
죽는단 말이야. 자, 시끄럽습니다. 아, 머리 왜 이렇게 간지럽지? 머리 좀 쑤실 거 없나? 오늘 카페맨이 고맙다. 고맙다잉. 예? 제가 오랜만에 꿈을 꿨는데요, 죽은 느낌을 간접 체험했어요. 예. 저기 저 아, 우리 보라에몽이 100개를 그래서 저 뭐야 죽은 느낌을 간접 체험해서 진짜 물 안에, 그러니까 좀 익사로 죽었거든요. 익사로 죽고 모르겠어, 자기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20분 요약본 못 하셔서 그런지 익사한 느낌을 간접 체험했고, 엄마가 무슨 뭐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는데 그냥 걸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하늘에서 붕 떠가고 이렇게 해갖고 엄마 앞에서 엄마한테 말을 걸었는데, 설마 내가 죽었나? 막 그런 느낌으로 제발 엄마가 대답하길. 그래서 엄마한테 막 말 걸고 엄마 이렇게 막 휘저었는데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딱 영화에서 영혼이 날아다니는 그 느낌? 예, 그 제가 죽은 느낌을 간접 체험했어요. 아까 방송 딱 이제 시작하고 나서 궁금해갖고 네이버에 쳐봤더니 존나 좋은 꿈이던데요? 자기가 죽는 꿈은? 예, 이런 꿈 처음이야. 잘하면 사후세가 있을지도? 예. 아, 살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살아있을 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검색해봤어. 그랬더니, 진짜,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이 핀다고 그런. 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내가 죽는 꿈.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나봐. 내가 죽는 꿈은 어떤 의미일까요? 꿈에서 누군가 죽어서 펑펑 울다 깨보신 적 있나요? 내가 죽는 꿈, 사업가라면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요, 건강을 되찾게 된대요. 그리고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는 좋은 의미의 꿈이래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횡재수가 따르는 꿈이라고?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애정운이나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꿈이래요. 너무 좋은 꿈 아니에요? 예. 간만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런 꿈에서 평생 죽어줘. 아니요. 가족 있는 사람은 비아냥거리더니 히읗히읗. 예. 코트님 영혼은 뭔가 기어다닐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죽으려면 여러분들이 나 죽으세요. 왜 대드립 치세요? 3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긴 형은, 예, 꿈에서도 누굴 죽였음 죽였지. 힘내세요. 텐데. 힘내시면 되죠. 3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뭐 뒤집니까? 그런 걸로 질질 짜고 그래요. 비용신처럼. CCTV 달았냐? 안 그래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유튜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몰라요, 누군지. 오늘도 말 주옥같이 하네. 아니 뭐야, 아니 당신들이 먼저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화답을 한 거죠. 헤어질 여친이 있다. 어? 친절하게 대하면 뭐해, 웃으면 뭐해. 돌아오는 얘기는 언제나 욕뿐인데. 안 그래요? 네? 아, 내 꿈 아니야, 안 팔아. 미안한데 안 팔어. 내 꿈이야. 100개 감사합니다. 진짜 사람이 너무한다. 뭐가요? 제가 뭐요? 내가 뭐요? 저. 내가 뭐요? 현금 딸에서 사인에 감사 좀 먹어. 아이 씨발 꺼져,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역겨운 새끼. 뭐? 여친이 있었다고? 이 새끼 자랑질하네.
네, 오늘 성지도 머니 할 겁니다. 이따가 공지를 좀 바꾸고. 풍 충전해서 우리랑 놀자 게이야. 저요? 저 여자친구 없어요. 근데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요즘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 맘먹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예, 네, 재수 없죠. 근데 진짜 맘먹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뭔지 그럴 느낌? 그런 뭐 마음가짐? 예, 네. 마음먹으면 만들지만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겠습니다. 예. 밥이나 먹어. 배불러요. 오늘 밥 많이 먹었어요. 오늘 바이크 타고 안 나가고 계속 잤어요. 그냥 뒤지게 많이 자고 몇 번이나 시켜 먹었나? 마라탕 시켜 먹고 저 뭐야 두루치기 시켜 먹고 두 번이나 시켜 먹었네요. 예. 또 컵라면 쳐 먹고 너무 쳐 먹었어. 뭐또 해? 줘. 뭐 또? 20대 순수한 고순이 말고 사회에 나가서 만나야지. 왜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여자만 인정해주세요. 코순이랑 만약에 연애한다고 치면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시고요. 그럼 걔 같은 경우가 어딨어요? 똑같은 여잔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방송이 장난이야? 예? 뭐가요? 형 혹시 벌써 방송하기 싫어? 아니 무슨 왜 시비야? 에? 왜요 왜? 왜 목소리 너무 톤이 낮아서 그래요? 방송하기 싫어 보여요? 방송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예? 귀찮아 보여요? 나는 오늘 이것만을 위해 살았는데? 무슨 소리세요? 항상 1순위가 방송인데. 옛날 그대로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은데 왜? 뭘 내가 뭐 했다고? 뭐 했다고? 뭐지? 안 그래도 유튜브 풀 영상에 공감 능력 존나 없어 보인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대체 어떤 구간에서 나한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존나 어이없네. 뭐 아무튼 나한테 부정적인 댓글은 항상 좋아요가 많이 눌려져 있어. 아 리액션이요? 모르겠네요. 좀 쑥스럽네요. 뭐하오? 방송하기 싫다고? 뭐하오? 보피 타고 발이나 주워나게 다니고 싶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뭐 바이크 타고 나가고 싶었으면 나갔겠죠. 근데 그냥 집에 있고 싶었어요. 그동안 못 잔 잠도 좀 푹 자고 이제 생활 패턴을 바꿔야죠. 벚꽃 구경 많이들 나가던데 이제 좀 있으면 질 것 같던데 벌써 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벚꽃이. 다음 주 마지막에 바이크 타고 이제 좀 벚꽃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예. 네. 근데 굳이 여러분도 그래도 뭐 벚꽃 구경 나가시잖아요. 저 카페 보니까는 뭐 벚꽃 구경 알바 구한다고 여자들이 5만원에 시간당 아 뭐 하루 일당 5만원에 벚꽃 구경 같이 나가주실 분 구합니다 뭐 이런 거 알바라도 구하고 하던데 그런 데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5만원도 벌고 여자도 알게 되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 입국하셔? 보니까 키, 가능하면 키170 이상이면 좋겠네요 정도밖에 없던데요? 키170 안 넘으신 분 성자한테 욕하는 맛에 방송하는 에이. 것도 있다 예서의 오어노 그거 장기 매매 바이럴이여 가면 뒤진다. 예예 예. 안 넘으세요? 그거 구용주가 거의 남자 아님? 아니 여자가 구한대요. 그럼 그거 진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맞아? 뭐 그냥 조건이 키 170만 넘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쵸? 왕자님? 예 단가가 안 맞아. 나 같으면 하겠다. 저는 방송 때문에 바빠서 할 수가 없네요 그 알바를. 오늘 성교도머니 한다 해서 왔습니다. 성교도머니 뭐야. 그리고 어제 방종하고 자기 전에 저 뭐 야차 넷플릭스로 봤거든요. 존노잼. 너무 뻔한 클리셰. 한국 영화는 언제쯤 달라져요?
명작이 가뭄에 저기 어? 쌍나듯 나와. 네. 재미없어요. 야차. 제가 미리 보고 말씀드릴게요. 뻔해 뻔해. 형 오늘 정찬성 경기 봤어? 못 봤어요. 이겼어요? 그 뭐 누구랑 싸웠지? 재미있어. 뭐 몬스코프스키? 몬스키랑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금마가 겁나 싸움 잘한다면서요. 파블로스키. 예, 파블로스키가 이겼어요? 아, 털렸어요. 샌드백급으로 쳐맞았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울었어요? 멘탈 나갔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인터뷰 볼 때 슬퍼서 같이 움키우. 인터뷰 뭐라 그랬어요? 아, 저는 그런 년을 몰라요. 저는 그런 싸가지 없는 년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 론다로 우지도 조패는 우리 형이면 이겼을 텐데 2차대 격투기 하러 가자. 은퇴한다고요? 너무 슬펐나 보다. 자기가 이제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 일방적인 경기가 나와버려가지고 뭐 정찬성 치면 나오네. 정찬성.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챔피언이 될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감등며 있는 척하는 모습 진짜 지독하다. 야 뭐요? 아니 왜 시비야? 내가 뭘? 아니 무슨 사람을 사이코패스 취급하네? 예.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유, 근데 너무 슬프네요. 정찬성 야, 선수가 위해서 복수해줘야 되나? 그랬구나. 오열을 했네요. 슬퍼가지고. 나는 왜 키 167cm가 했던 골을 못 이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예, 얄밉다고요. 일반적이긴 했지. 근데 그 나이에 더 떨어졌으면 더 떨어졌지. 순위권 계속 드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그래, 추성훈 아저씨도 몸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더만. 왜요? 네, 성지동원이 할 겁니다. 오늘 일단 할 거고요. 예, 네. 오늘 뭐 오프닝은 그냥 1시간 정도만 가볍게 하고 갈 거예요. 30분 남았어요. 30분 동안 네,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준비하시죠. 물음표 짓거려요. 왜요? 주무실 분들은 주무세요. 나중에 저기 그 유튜브로 보시면 되죠. 내 닮아기 터진 줄 알았네. 맨날 두세 시간 하는데 한 시간이면 가볍죠, 그쵸? 왕자님? 그렇죠. 오프닝 한 시간만 한다고 치면은 진짜 짧게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물음표를 하다니. 무슨 뭐 컨텐츠만 하는 방송인 줄 아나. 버튼님께 해드렸던 메뉴 그대로 와이프에게 만들어주는 중입니다. 결혼하세요 다들. 아 형님. 코로나 확진자 마스크 5,000원에 사서 한번 빨았는데 코로나 걸림 내일 회사 안 간다 개꿀. 회사 안 가고 싶어하고 코로나 걸리셨어요? 정말 본인 몸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라. 예전엔 스스로 확대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를 어떻게 그렇게 회사 안 가려고 걸리고 그러세요? 개새끼처럼. 네.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형 빅뱅 친구 커버 콘테스트 참가하자. 유튜브 홍보 될 듯. 안 해줄게요. 네. 바로 안 해줄게요. 네. 근데 제가 오늘 2탄으로 각각류 오마카세 구상 중입니다. 어떠신가요? 바로 가줄게요. 형님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형님이랑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면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그 어떻게 4시간 동안 걸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코스 요리를 하지만은 4시간 동안 그 기다리면서 잤습니다. 먹다 자고 먹다 자고 제가 무슨 뭐 저긴 줄 알았어요. 예, 먹이 먹는 줄 알았습니다. 형님
조금만 음식 속도를 빨리 올려주실 수 없을까요? 예. 고형 유튜브 홍보되면 구독자 좋아라 구독됐었네 하고 구독 취소한다. 아 근데 각각류 저 존나 좋아하는데 형님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오프닝 45분이지 시작 15분은 노래 틀어두잖아. 이 정도면 아 그러네요. 그러면 팀은? 15분 더 해야겠다. 우리 좌이정님 때문에 오늘 예 그 한 시간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노래 트는 시간이 15분이니까 15분 더 할게요 오프닝. 아, 그래서 좌이정 때문입니다. 좌이정을 욕해주세요. 기웃기웃 정확히는 이 시간 반이었죠. 기웃기웃. 아 그렇구나 했나요 형님? 우쩍 안 말해요 형님. 5시간 걸리고 6시간 걸리고 형님 음식은 기다리는 그런 그 그게 있어요. 예. 좌이정 너 맞을래? 기대감이 있어요. 누가 좌총 아니랄까봐. 좌이정, 능지처참 횃불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요 오늘 방송 있냐? 오늘 방송 안함? 15분 동안 로위키 방송 언제함? 뭐 이런 얘기 올라오는 거 제가 소음기로 쏴버렸어요. 네. 재수 없어서 잘했죠. 존나 싫어요 저는 카페 방송 언제 하는지 그거 물어보는 게. 왜 그런 게 싫은지 모르겠네요. 성지더머니 수준 어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예 안 들어봤어요. 스파이니 랍스터로 오븐 요리와 회로 구성 중이니 동시에 준비 가능하니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기웃기웃. 좋습니다 형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오늘 무슨 일 있어? 아직 스트레스 안 풀렸지 다 입고해. 별일 없었어요. 근데 너무 별일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좀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안경 착용시로 잠가줘. 방구석에서 그냥 하루 종일 안방에서 넷플릭스나 쳐보고 유튜브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쇼츠나 그냥 이렇게 돌리고 있고 바보 상자 보듯이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시 10시쯤 쓱 되니까 이제 방송해야겠구나. 랄프가 이제 10시 반쯤에 쓱 들어와서 방송할 시간입니다. 이래가지고 어 그래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 감고 머리 이렇게 저 이제 스프레이 한번 쓱 뿌리고 그러고 앉아갖고 방송하는데 뭔가 회의감이 드네요. 왜 이럴까요 제가? 우울증 걸렸나요 제가? 예. 바보 족같네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 뭐 일하기 싫은 거 아니야. 일하기 싫었으면은 복귀를 어제 안 했죠. 일하기 싫었으면 어제 안 했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일이라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송한다는 표현이 더 좋지 일한다라는 느낌은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신내 디귿디귿 변하고 있어서 너무 보기 좋다. 머리만 감죠. 샤워는 안 하고. 그게 인생이야 형. 샤워는 안 해요. 몰아서 딸 세 번 친 표정이 저런데. 샤워는 안 하죠. 벽돌 한 번 들고 와. 방송 11시 시작인데 노래 34개 들어서 11시 15분 정도에 시작하고 느닷없이 와꾸 띄우면서 인사하고 컨텐츠 돌리다가 탈퇴 때리는데 초심 잃었냐? 언냐? 냐? 이런 헤이트 스피치 이제는 가볍게 무시할게요. 여러분. 당신이 하는 말 반박하고 싶지 않네요. 예, 마음껏 짓거리세요. 지금 이 순간에 20억 통장에 들어오면 방송 진짜 안 할 거냐? 그럴 일도 없으니까 제발 그런 그 망상을 하지 맙시다. 저는 가끔씩 카페에 올라오는 뭐 10억 받기, VS 뭐 하기 제발 이런 글도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런 글 특징이
예, 쓰잘데기 없는 정말 예 그런 게 아닌가. 아 뒤에 배경이요? 그러면 더 좋은 배경 만들어 줘, 찾아 줘, 카페 올려 줘. 저희 그 카페 그거 있어요. 저 크로마키 배경 게시판이라고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있거든요. 형이 망상 놀이 안 하니까 팬들끼리 하는 거잖아. 예 크로마키를 만들어도 뭔 이딴 병신 같은 예 이런 배경을 해놓으니까 제가 할 수가 없죠. 너무 우울하잖아요 이거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화질도 보면 3D 화질이나 그리고 저 지금 딱 비율을 보시면 제가 16대 9인데 16대 9 비율이 아니라 그냥 너무 예 그거라서 8대 6 비율이잖아요. 이건 아니죠. 고도가 안 맞죠. 분홍색 불빛이랑 다지 의자 한 개 있는 배경으로 크로마키 해 줘. 저 정도면 펜트하우스 자나 다리 펴고 잘 수 있네. 지금 배경이 제일 자연스럽고. 근데 크로마키 좀 바꾸자. 좋아요. 바꿀 때 되긴 함 지겨워. 그럼 네가 바꿔 줘. 예. 그럼 검색을 해주세요. 아 이게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아 이게 딱 구도상 괜찮을 것 같다. 바꿔주세요. 예.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럼 크로마키 하나 만들어줘. 대패 업소 느낌으로. 싫어요. 뭐? 싫다고? 이젠 크로마키 배경도 남이 바꿔줘야 되는 거야? 네 바꿔주세요. 저희가 차타차타 뻗쳐서 이게 최선이에요. 집을 보여달라. 집 보여주는 건 너무 좀 구도상 안 맞아서. 아 그나저나 어제 노래를 괜히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노래하라 그래도 그 게임이 안 넘어가고 절대 노래 안 해야지. 어제 마무리를 그냥 차라리 미스테리 한 시간이라도 조지고 그러고 끝냈어요. 좀 더 알찬 느낌인데 초반에 중반에 좀 재밌다가 마지막에 먹방 처하고 그냥 방송 살짝 오늘 예, 루즈해졌던 게 좀 약간 내가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항상 그날 그날 방송이 어땠는지에 대한 어떤 제 스스로 그런 그 객관적인 예, 그 생각은 해요. 예. 노래 안 하려고요. 당분간 노래 접습니다. 그래 우리 딸 배신 예 사고 나지 말고 안전하게 타세요. 예 물론 목숨 담보로 한 일이라지만은. 에이민 너 이제 깨달았어? 저기 같은 상대를 지져버리고 싶어. 어떻게든 여유 부리면서 12시까지 시간 끌라는 거 귀엽네. 아닌데 아닌데 귀엽다. 아닌데 아닌데 할 말 참 많은데 어 맘 먹으면 3시간까지도 오프닝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괴롭지? 형 앞으로는 혹시 게임은 안 할 거야? 형 게임하는 것도 재밌던데. 셀롬 오늘도 은혜에 가득한 주일이었습니다. 아 오늘 주말 일요일 기독교세요? 저번에 파이야 하던 거 다시 보고 싶다. 파이야가 뭐예요? 아 모르겠어.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하고 나서 뭐 한두 시간 나오면 그때 항상 뭐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약간 그런 편이기 때문에 예 딱히 아 그 저기 전쟁 게임 그거 한 지가 언젠데. PC방 게임 같은 힐링 게임 좀 하나 해 줘. 알겠습니다. 네 게임 추천해 줘. 뻗다
고맙습니다. 그거에서 기강 좀 잡자. 아 저 저기 그 우엉차 먹어요. 우엉차요. 좋네요 향이 구수하고. 우엉이 극혐이에요. 향 너무 좋은데. 야 날아가기 전 애했던 총 다다다다 쏘는 리액션도 해주면 안 되냐? 뭐? 전 몰라요 그런 거를. 무슨 리액션인지 모르겠네 총 쏘는 게. 뭐 언제 했었지? 뭐 100개 받으면 뭐 푸우 뭐 이질안 했었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제가 기분 좋을 때 항상 하는 그냥 그런 그 제스처 아닙니까? 예. 뽀떡! 그런 한 번만 더 보고 보고 자려고. 뽀떡! 잘 주무세요. 예. 내일 생각해보니까 월요일이네요. 출근하시는 분들 형 나락 이후로 열심히 하려는 게 보인다. 요즘 형 방송 보면서 힐링 중 너무 고마워. 예. 출근하시는 분들 기분이 좋겠네요. 뽀떡! 뻣떡 고맙습니다. 형 전단포 예. 게임하는 거 보고 재밌어 보여서 샀는데 재밌더라. 근데 환불은 어떻게 해? 몰라요. 예, 환불은 2시간 이상 게임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격리 중이시구나 다들. 아 이제는 코로나 걸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됐구나. 나 진짜 레전드네. 나 한 번도 안 걸렸으니까. 무슨 일이야? 사람도 많이 좀 만나러 다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애기야 클릭땡큐 내가 제일 좋아했던 리액션들. 가장 36년 인생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살 때인데 예.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네 가장 활발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네요. 환불해주긴 해주더라. 나 코로나 안 걸렸는데 아싸냐? 어? 주의벌. 어 맞아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것도 한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걸리겠죠? 근데 저는 안 벗으려고요. 예.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질 때쯤 되면 전 그때 마스크 벗으려고요. 예. 사실 저는 이제 마스크가 제 외모를 해치기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고 싶은데 예, 저는 마기꾼이라기보다는 마해자에 가깝죠. 예, 마스크 때문에 제 외모가 많이 가려서. 예. 인정해, 예, 인정 올라오네요. 저 거위. 예. 저. 아 자꾸 뭐 게임 얘기를 해요. 초반부터. 응? 왜 초반부터 게임 얘기 자꾸 하시는 거예요? 방송 분위기 다 조질 생각이에요. 그쵸 왕자님은. 마스크 피해자죠. 아니 게임 언젠간 하긴 할게요. 근데 막 보채지 마요. 게임이 뭐 메인도 아니고 안 그래요? 가끔씩 하는 먹방 같은 건데 게임도. 이 농약 처먹었냐? 형은 그냥 마귀야. 아 제가 정통 보라 BJ예요? 그런 BJ는 뭐예요? 정통 보라 BJ? 정통 보라 BJ. 그냥 뭐 솔방 잘하는 BJ 아닙니까? 그냥 저는 예 그 정도 아니에요? 이제 보라 BJ도 다 게임하러 떠나서 맡기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잠수 휴방 월화인가요? 보라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 난 보라가 참 제일 쉽던데. 역사 있는 전통 보라 남편 노라 BJ. 보라가 제일 쉬웠어요. 정통이긴 하지. 보라가 제일 쉬웠어요. 조대미 하나로 여기까지 왔지. 뭘 하든 재밌어. 해외 방송 가져와. 그냥 정동남.
슬슬 롤이랑 스타 좀 반하나 싶더니 18 다 피파하더라 갑자기. 요즘 보라들 형 같은 아갈방맹이가 안 되니까 지읍 같은 다른 BJ를 또 이렇게 깎아 내리면서 저를 지켜 세우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예. 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까꿍. 안녕하세요. 군처럼 대국 마방 방송 가자. 형 여자랑 앞으로 합방할 계획은 없어. 솔직히 여자 합방이 제일 기대되는데 난. 뭐 솔직히 하면 하겠죠. 근데 용기가 안 나요. 예. 진짜 뭐 하고 싶은 마음은 가끔씩 있지만 아 싫어. 스트레스 받을 거 생각하니까 싫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좋았는데 무능력한 여자 BJ 딱 데리고 와갖고 예 약간 만드는 느낌. 예 재미를 만들어서 예 그게 참 좋던데. 진입 한 명 점 찍어두고 한 명 더 올리자.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 앞에 산다며 어때? 아이 뭘 주영스테예요. 안녕하세요 코트님. 쇼미 1차에선 합격자입니다. 오늘 심사위원 봐도 될까요? 아 쇼미 1차는 또 성적 판타지 꺼낸다. 저도 쇼미 1차는 합격할 것 같은데. 시내 간지 코트짱 웃음 내놔 줘. 편집본으론 다 담을 수 없는 담아마주아 보고 싶다. 형 과거에 인성라이더 봤을 때 영상 떠서 봤는데 형 목소리가 많이 바뀌었더라. 근데 지금 목소리가 더 좋아. 아 지금 목소리는 좀 약간 그 예전에는 제 목소리가 약간 MC인지부터 이리 뭐랄까 좀 하이톤이었는데 예전엔 약간 이선균 같은 목소리였다면 지금 약간 이병헌 톤이죠. 네, 지금 약간 이병헌 톤에 가까워지고 있죠. 네. 지금은 그냥 개조시지.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소리 좋잖아요, 솔직히 근데. 예전에 김경진 톤, 김경진 아저씨 목소리 존나 웃기잖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이러잖아요. 예. 저랑 완전 정반대 성향이죠. 예. 김경진 미아. 웃기다고 한 게 뭘 비하해요. 오늘 성접창단은 성지도 어머니는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랄프랑 허미가 굉장히 빠개더라고요. 영상 보면서 네, 괜찮냐? 어디 좀 잘 되겠냐? 물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다고 우리 얘기하더라고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보지 말래요. 좀 이제 사전에 나도 좀 보자고 했더니 안 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대체 뭐길래. 이런 미치광이가 또 이렇게 저를 엿먹이려고 저희 카페에 크로마키 배경 게시판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네요.
또 하나 갖다 주라. 네. 응. 너네도 먹었냐? 하나 먹어도 되겠습니까? 많이 사라져 있던데? 저는 맛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형님. 자라가 먹었어? 자라 밥 줘야죠. 아니, 자라 밥 주는 걸 떠나고 자라가 먹었냐고. 자라 먹었을 거예요. 자라는 자의적으로 그래. 먹지 않습니다. 그래. 갖다 주면 먹어. 뜻도 좀 줘라. 안 먹었대. 저 새끼는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드냐? 방에 틀어박혀갖고. 아무튼 전마도 여기도 이제 꺼내놔야겠어. 뭘로 드릴까요? 뭐뭐 있어? 백도. 백도. 파인애플. 백도. 파인애플 제가 먹을게요. 백도. 뭐 임마! 하나 먹어. 어떤 또 미치광이가? 내가 웬만하면 그냥 다 넘어가겠는데 종종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건드는 거 부하가 취미로 오르더라. 예를 들면 토마디, 이병헌 등. 그래야 자주 보이지. 나한테 하는 말인가? 자라 구경 언제쯤 시켜줄 거야? 이런 이런 비행시 크로마가 나한테 하는 말 아니겠죠? 예.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성지합 창단 제발 해주세요. 단물 빠지기 전에. 괜찮긴 해요. 노래가 좋아? 노래를 떠나서 일단은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러네. 네. 빅뱅 열차에 탑승해 볼까? 그러니까 저 탑승하려고 지금 좀 건의를. 그럼 래퍼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중간에. 노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약간 좀 트렌디하게 잘 부르는 그런 싱잉랩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노래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리고. 괜찮은데. 그래 그럼 그 다음 곡은 그걸로 하지. 다음 주에 그걸로 올려놔라. 다음 주 토요일 날. 혹시 흠이 우리가 잘하라고 놀리는 거 때문에 기분 나빠서 등 껍질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지? 그건 모르겠는데 전마는 뭐랄까 기본적인 예의가 안 돼 있어요. 예. 하루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 정도? 예. 어제도 한번 봤죠 얼굴? 잠깐 한 5분 봤나? 예. 랄프는 여기 있으니까 얼굴을 지금 보는데 흠이는 얼굴 보기 힘들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빅뱅 성진입니다. 너무 좋다. 무치고 고맙습니다. 뚜또. 방금 또 한 명이 참가자가 추가돼가지고. 완전 자라굴로 들어갔네. 근데 저 이거 지금 뚜또 이거 뜯으면서 지금 올라오는 이두들이 너무 좀 위협적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두가 좀 너무 나와버렸네. 미안합니다. 예. 제가 또 근육을 숨기려고 했는데 전완근인가요? 예. 어제 음지 합창단. 예. 미안합니다. 제 전완근이 여러분들을 좀 그런 감정에 빠지게 해서 미안합니다. 예. 죄송해요. 트루라이트 됐지. 예. 제 전완근 안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전완근이 자꾸 이렇게 자꾸 예.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냄적은 됐고 귀두나 보여줘. 또 개지로나쥬? 개지우 돼지쥬? 그리고 반보이쥬? 집돼지쥬? 이런 비행신 이쥬? 카페에 몸자랑하는 새끼들 이렇게 많아요. 싹 다 없애버릴까? 뭐 크로스핏 한다고 자꾸 이렇게 올리고 막 자꾸 몸자랑하고 하던데. 얼마나 작으면 발 굵기가 다르냐? 더 또라이야? 자작자 본능이 갑자기 이렇게 예 취미로 오르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서 강퇴하고 싶어요.
아 그걸 피하고 여자 팬 엮이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에 끌릴 여자는 없을 것 같아요. 형도 변할 수 있어 뭐? 누또 먹겠다고? 알았어. 뭘 먹어도 맛있게 먹냐 복스럽네. 방제 바꿀게요. 이거 먹고 성지도 머니 하겠습니다. 닭가슴살 안 먹었어요. 야 너 그거 좀 사다 놓으라니까 왜 자꾸 말 안 듣니 너? 형도 가슴 근육 응? 한번 보여줘. 힘만 줘도 나와 있잖아. 응지도머니 드게제 디게제 응지도머니의 신인 내 파는 애 설마 있냐? 몰라요. 확실히 노래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많아도 랩할 줄 아는 사람들 많이 없기 때문에 좀처럼 찾기 힘들죠. 아무래도 이거 뚜또예요. 뚜또 뚜또 예. 12시네 씨발 일요일인데 좀 일찍 좀 청하자. 와 개샤발 돈에 몇 번 하니까 만 원이 사라지노. 그래 지금 빨리 먹고 있잖아요. 먹자. 뭔가 아쉽다. 아 이봐 두 개 먹으면 형 진짜 살쪄는데 오늘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 축하해요 생일. 래퍼들 보면 다수가 음지에서 나온다. 고로 음지더머니 합창단보다 떡상이다. 아니 생일 축하를 말 한마디 해달라 그래서 말 한마디 한 건데 씨발 10이세요 에? 그럼 뭐 어떻게 축하하다 경하드리옵나이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야 생일이시라니. 이런 말이 될까요? 하, 그 족 같은 소리들 좀 그만하세요. 응? 알겠어요? 담배 한 대 필게요. 심사위원으로 라이프 자라보이 같이 하자. 야 시바라 안경 벗어봐. 이 새끼는 큐노코 싸고 먹고 담배 피는 시간 위반이요. 아유 한 시간 동안 그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왜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무국님 감사합니다. 불안 붙이봐라. 예 정말 감사합니다. 동가오 좀 잡지 마라. 동절이네 뒤지게 난다 태훈아. 금방 피고 할게요. 제가 뭐 솔직히 다짜의 장동식 같아서 장동식 장동식 똥식이 곽도원 아저씨도 연기 존나 잘하는데 채팅이 좀 이렇게 좀 더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목소리 톤을 좀 많이 낮추면은 목소리가 듣기 좋은지 주무시나봐요. 켜잠 켜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좀 심도 재우고 싶으면은 제가 목소리 톤을 좀 많이 낮추고요. 예. 텐션 빡 올려갖고 하면은 좀 채팅 많이 올라오고 그래 그렇긴 하죠. 예. 내 다음 이창명. 얘 미친 거 같은데. 하지 마. 좋아요. 담배 개빨리 폈어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자, 그러면 이제 성지더 머니. 나에 대한